UDT 장병 여러분께서 임무를 완수했고 작전을 총괄 지휘하신 지휘관의 그런 지휘, 오만 정부의 어떤 측면 지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해 봅니다. 공직자는 어떤 주어진 책무나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먼저 그 안도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어떤 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미러클 작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시 1월 이제 21일 작전이 완료되고 현지 공관장으로서 이제 여러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마무리 조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에 더해서 공관장으로서 그러한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1월 21일 정확히는 아침 9시 56분에 작전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사관 직원들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번 아덴만의 연명 작전은 바다에서의 엔테베 작전으로 기억되고 평가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 군의 작전은 작전 지휘를 이제 합참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근데 이제 이 아덴만의 연명 작전은 이제 거의 100% 해군의 작전이고 그래서 해군의 작전을 잘 아는 해군 쪽에서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해서 합참해서 작전을 이제 해군에 이임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계셨던 황기철 제독이 이제 서울에서 모든 이제 작전 전개를 진두 지휘하시고 또 최영암의 이제 조용주 함장께서는 또 현지 지휘관으로서 그러한 작전 지휘를 지시를 또 잘 받아서 실천에 옮기고 상황 발생 시에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한 해군의 그 UDT 부대 장병 여러분 그 석혜균 선장을 일어나게 하신 이국종 교수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그 행동이 잘 조합이 돼서 우리 국민이 한 분도 다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당시 방침이 우리가 생포한 해적 5명은 국내 압송을 위해서 오만의 영역에 상륙을 하고 오만을 통과하는 국내로 압송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이제 방침이었습니다. 1월 18일 제가 본부로부터 지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만 해군사령관을 면담해서 현재 상황을 알리고 현재 그 어느 수역에 우리 최영함이 있고 또 어느 위치에 이 3호 주얼리호 피납된 3호 주얼리호가 입지에 있는지 등 상황을 알리고 오만 해군, 오만 군, 나아가서 오만 정부가 가능한 여러 협조라든가 지원 조치를 취해주면 매우 고맙겠다 하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만 측은 그 다음 날, 19일 날 그 이제 작전 해역에 함정 한 척을 이제 출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작전이 1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당시 총상을 입은 우리 청해부대 장병 세 분을 무스카트로 이제 후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 주었고 또 석혜균 선장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시 오만 측에서 가능한 의료 지원을 이제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본부에서는 그 시신 8구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소말리아 측이 인수하도록 그런 협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꼭 성취를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 오만 소말리아 대사에게 이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을 신청하고 저는 한동안 소말리아 대사가 면담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또 걱정을 했었고요. 또 소말리아 대사가 면담을 하더라도 본부에 보고했을 때 소말리아 정부가 시신 8구의 인수를 또 거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전날에는 좀 잠이 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소말리아 대사를 만나서 소말리아 해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대사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소말리아 대사가 본부에 보고를 했고 소말리아 정부가 다행히도 바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이제 회답을 해 주어서 2월 17일 날 아침에 소말리아 대사와 제가 공항에 함께 나가서 시신 8구가 하물기에 적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이제 저희 대사관으로서는 한 달 만에 상황이 이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네, 저는 외교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비중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소말리아 대사도 제가 예방을 했고 또 그랬던 관계가 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말리아 대사와 이렇게 좀 접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